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상장 주식 5조 3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면서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순매도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 1,620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는 1,32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1월 1조 6천억 원, 2월에 2조 5천억 원, 3월 4조 8천억 원에 이어 넉 달째 순매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696조 2천억 원, 시가총액의 26.7%를 차지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